이상 약사입니다. 오늘은 피로한 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시간에는 저희가 건조한 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사실 뭐 이 피로와 건조라는 게 완전히 따로 오는 증상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눈 영양제에는 두 가지 눈의 피로와 눈의 건조를 관리하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요. 눈 건강 성분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눈 영양제도 이거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암적응, 이제 어두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, 눈이 적응하는 것에 필요한 영양소죠. 바로 비타민 A나 이제 베타카로틴 두 가지가 여기로 구분이 되고요. 이제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한 반 정도, 2분의 1 정도가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항산화제로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노화를 관리하는 것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두 가지 성분에 대해서 이 기능성이 표시가 되고요. 세 번째, 피로 관련 기능성이 표시가 되는 것은 이제 아스타잔틴,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이라고 하는 원료명으로 쓰이고 있죠. 그리고 빌베리 추출물, 그리고 차지기 추출물 세 가지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건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오메가3 관련한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이제 뭐 포도과피 효소 발효 추출물이라고 하는 원료도 허가는 되어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 뭐 제품화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카테고리의 원료들이 눈의 건조감이나 뭐 피로나 노화나 이제 암적응 여기에 관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. 그러면 눈의 피로에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진 이 세 가지 원료 중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섭취하면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눈의 피로에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진 이 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인체적용 시험을 할 때 눈의 조절력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섭취 후 사람이 눈의 피로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관해 확인을 해요. 이제 조절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까운 걸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볼 때에요. 이 눈의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양체가 너무 가까운 걸 이제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이 조절하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측정을 해서 피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. 이 세 가지 원료들 같은 경우 다 거기에서 좋은 반응, 즉 조절력 개선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눈의 피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허가를 받게 된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거 보다가 이제 멀리 있는 것 좀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게 눈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눈의 기능들 때문이에요.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거 이제 뭐 컴퓨터라던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같이 디지털 기기를 너무 오랫동안 보게 되면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통틀어서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 영어 약자 앞글자를 따서 VDT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눈의 피로예요. 이 VDT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목이나 어깨 결림, 그리고 뭐 눈의 피로나 이물감, 그리고 어떤 뭐 피부 증상이라던가 뭐 정신신경계 증상까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간혹 눈이 건조해서 문제가 생기는 줄 알고 인공눈물만 계속 사용하는데 눈의 피로감이나 이물감이 개선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의 피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 원료 중에 하나를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이 원료가 섞여 있는 제품으로 변경을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눈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섭취하는 게 좋냐?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비교가 조금 어려워요. 그런데 이제 뭐 사용 경험이나 뭐 인체적인 시험에 사용된 횟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제 뭐 아스타잔틴이나 빌베리 추출물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. 그런데 내가 뭐 아스타잔틴도 먹어봤고 빌베리도 먹어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 이런 분들은 차지기 추출물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. 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먹는다고 다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일한 기능성으로 원료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아스타잔틴 섭취하실 때 하루 섭취량에 이 아스타잔틴으로서 6mg 이상 먹는 게 좋은데요. 이제 기능성은 4mg부터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인체적용 시험 자세히 여러 개 보게 되면은 보통은 한 6mg 정도를 먹는 게 조금 더 기능이 나았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.
그리고 이제 아스타잔틴과 빌베리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망막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뭐 눈의 피로와 염증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차지기 추출물보다는 이 두 가지 원료를 선택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? 눈의 피로는 주로 컴퓨터, PC,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걸 많이 활용하시는 직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. 이제 눈 건강 성분으로 유명한 루테인 같은 경우보다는 눈의 피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아스타잔틴, 빌베리 추출물, 차지기 추출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제가 뭐 건조한 눈 관리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은 보통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만 섭취를 하시더라도 많이 개선이 돼요. 근데 내가 이미 먹고 있는 눈 영양제 이게 들어있는데도 불편함이 안 나아진다. 그러면 그때는 원인이 다른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전문가와 한 번 더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건강식품 원료는 사람마다 섭취 후 반응이 달라서 그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절대적인 추천은 좀 어렵습니다만 나는 조금 더 사용감이 많은 걸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스타잔틴 빌베리 추출물 그게 아니고 먹어봤는데 난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때는 차지기 추출물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.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